그 다음번에 이 식물 한번 보시겠어요? 지금 보니까 식물의 크기가 많이 자랐어요. 아, 분도 갈아줘야 하는데. 그리고 또 한 가지, 식물이 한쪽으로만 자랐어요. 자,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첫 번째 이런 식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한번 보면 조금 약간 어색한 느낌?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그렇다고 이렇게 세우기도 형태가 좀 이상하게 보이시겠죠? 그냥 들어가기도 이상하고 세우기도 이상하고 저는 밑에 뭔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 같은 식물이지만 작은 거를 이렇게 붙여서 한꺼번에 합식할 수가 있습니다. 처음 시작은 항상 똑같겠죠. 분갈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 망을 알맞은 크기대로 잘라서 집어넣게 될 텐데요. 자, 제가 마사토를 이제 좀 집어넣을 거예요. 자, 배수층을 만들었고요. 배수층을 만든 다음에 자, 이번에는 자, 배양토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,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이 식물 지금 높이를 보시면 이 정도면 이제 배양토를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식물은 어때요? 배양토를 더 넣어야 되겠죠. 높이가 다르니까. 이럴 때는 첫 번째 식물을 먼저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두 번째 식물은 토양을 조금 더 넣고 다시 안착을 시키면 되세요. 자, 이렇게 화분을 빼고 나서 두 번째 식물도 제가 이걸 빼게 될 텐데요. 어느 방향이 예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방향도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? 화분 두 개가 이렇게 간격이 너무 멀어지니까 중간이 약간 뜨는 것처럼 보여지시죠?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조금 빼내고 사용하는 방법, 흙을 약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악세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흙도 약간 빼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보실 수 있도록 다른 악세사리도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. 지금 뿌리가 많이 발달되지 않은 쪽으로 토양을 약간만 이렇게 제거를 해줄 거예요. 부분적으로. 자, 이렇게. 그러면 두 개가 만날 때 훨씬 더 쉽겠죠?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약간만 한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뿌리가 손상이 많이 되면 안 되니까요. 뿌리가 되도록이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약간씩 한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뺐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개의 식물을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요. 위치가 지금 되겠죠? 자, 이제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, 첫 번째 거를 먼저 자리를 잡고요. 자, 두 번째 식물은 아까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자, 약간 아래쪽에다가 흙을 조금 더 보충을 한 후에 넣어야 되겠죠. 자, 이쪽 면을 약간 좀 커팅해 놓은 부분을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. 그러면 자, 지금 보세요.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하고 전혀 달라졌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공간에 흙을 제가 채울 거예요. 자,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흙이 들어갔어요. 그런데 제가 흙을 완전히 넣지 않고 멈췄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액세서리를 쓸 거기 때문에. 흙을 완전히 다 넣은 다음에 떨어뜨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흙이 다 완전히 차지 않을 때 먼저 이런 자연석이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돌을 자 어떤 쪽이 예쁜지를 생각을 해서 먼저 배치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흙을 채워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흙을 확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살짝 두드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제 마감석을 넣어줄 겁니다. 화산석을 써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화산석과 작은 화산석만 있어서 조금 나는 뭔가 좀 재미있는 뭔가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 요 작은 마사토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돌 주변이나 나무 주변에 조금만 얹어주면 그 밑에 마감석의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지금 어떠세요? 아까랑은 느낌이 지금 전혀 달라진 거 보이시죠? 제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. 자, 사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느낌이 전혀 달라졌죠. 그리고 지금 식물이 처음에 한 줄기만 있을 때라 이렇게 작은 식물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린 건 굉장히 쉽고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재미있는 홈가드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